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80여일을 남겨두고 각 지역의 후보군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함경우 예비후보는 경기도 광주시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이어 1월 20일 오후 3시 경안동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함경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경기도 광주시 갑 지역 국민의힘 지지자 1천여 명이 참석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실 가족을 놔두고 이렇게 토요일에 이곳으로 오시기가 참 힘든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특히 비도 오고 이 우중에 그러나 이 개소식에 오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함경우가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함경우 후보에게 뜨거운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함경우는 1974년도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가난한 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2000년도 26살 때 당시 IMF를 초래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야당 한나라당에 중앙당 사무처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정당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말단 당직자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기반 정당에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고 죽어라고 열심히 인맥을 만들어서 정당 사무처에 근무할 당시 언제나 핵심이고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자 시절 승진 평가를 하면 항상 저는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전에 여기 광주에 당의 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20년 이상 키워준 소중한 당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를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풀 한 포기 자갈 하나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출마만 하기 위해서 이사도 안 오고 살짝 걸쳐놓는 정치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광주에 명을 받아서 오는 순간부터 저희 처자식 다 데리고 광주로 오고 아이들도 다 전학을 시켜서 지금 왔습니다. 다 송두리째 다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되자마자 다 와서 살고 평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에 대해서 이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세 가지 선물 약속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선물 약속을. 하나는 뭐냐면 우리 광주에 저는 첫 번째 선물로 뭐를 하고 싶냐면 아침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아침. 그러니까 우리 광주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 광주 시민분들이 제일 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교통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다 똑같이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정말 확실하게 저희가 사활을 걸고라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와 뭐 인근 성남에를 바로 연결하는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음 기회에 곧 조만간 또 세부적인 것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시민분들에게 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아침을 조금 여유 있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약속은 뭐냐면 짜임새에 있는 광주를 우리 광주를 만들고 싶다. 짜임새에 있는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거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광주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난개발 심한 대표적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방세한 시장과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제대로 된 계획도시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짜임새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잡고 또 방세한 시장과 협업하고 또 여러분들과 손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우리 광주 시민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유. 자유의 반대, 규제잖아요. 규제. 우리 광주가 규제 때문에 정말 끙끙 앓기를 넘어서 거의 알아눕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아예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다운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길에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장서고 싶다. 이런 세 가지 약속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제가 우리 광주를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여러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농장께도 함께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